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투 군필임 새끼야. 나 일병제 됐어. 6개월. 다음 볼게요. 여름에 추워서 못 잔답니다. 에어컨이 빵빵해서.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우리 엄마. 아들 밥 줘. 엄마 귀엽다. 아들 밥 줘. 저럴 때 효도 한번 하는 거지. 초딩 때 우유 급식하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. 제티, 내 돈 내고 우유에다 타먹겠다는데 쌤한테 제지당함. 아 진짜? 그랬었어? 나는 그냥 흰 우유 맛있게 먹고 주는 대로 잘 처먹었었는데. 어, 내 돈 내고 내가 타먹겠다는데 그거 타먹는다고 지랄한다고. 그러게. 어, 이게 뭐 그것도 아니고 불량식품도 아니고 왜 그걸 가지고 제재했을까? 다른, 아 선생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. 제티 타면 과기 재활용이 안 된대.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애들도 먹고 싶은데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거 타먹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좀 적인 느낄까봐.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만. 다음. 칩스 타 먹다가 부모용 먹음. 나는 솔로 영철 707 시절. 이거 자기 사진 풀었구나. 영철 아저씨 욕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던데. 와. 촌 좀 뽀대 난다. 근데 몸도 지렸네. 버추얼 유튜버 얼굴. 아 이거 예전 옛날 거잖아. 어차피 지금은 40대 배불뚝이 노총각 아저씨인데 우열하고. 선을 넘어버린 명랑핫도그. 또 뭐 민트초코 뭐 이런 거지. 아무튼간에 뭐 메이커들 보면은 진짜 요즘 신상내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것 같아. 요즘은 억울한가 봐. 충격과 공포의 공포와 논란의 명랑핫도그 신상. 오이핫도그? 아 이건 씨발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오이핫도그는 뭐야? 야 이건 뇌절을 넘어서.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음식으로 장난치네. 씨발 진짜. 그러니까 음식으로 좀 장난치는 것 같아. 언약을 좋아주네.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나? 무슨 맛일까? 어느 정도 나는 이제 그래도 요즘 이렇게 메이커들이 장난치는 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커뮤니티에서 떠돌면 이제 인싸들이 이런 거 사먹고 인증 올리고 이러니까 매출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네 브랜드에 좀 명성이 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좀 그러겠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어? 그러면서 다른 것도 사먹고 재미로 한 번씩 해볼 만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들 때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? 오이 처박으면 단가가 안 맞잖아. 그러니까 이 음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 이 그 본질적으로 이 재료 제압을 그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오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거랑 안 맞는단 말이지. 오이는 차갑고 안에 물이 많고 수분이 많은데 이걸 튀긴 거랑 같이 조합을 한다는 게 어느 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! 씨발놈의 새끼가. 그렇지 궁합이라는 것도 있고 어? 본질적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. 어? 참으로다가 싸가지 없는 짓거리네. 이게 뭔 짓거리냐. 이게 이거 아니지 않아?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한다. 말도 안 되더라고.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오이를 갖다가. 근데 팀이
발작하건도 그렇게 하냐. 오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오이를 막 먹겠지. 코트를 구패로 쌈장을 그냥 찍어 먹든가지. 이건 전혀 음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만드는 거잖아. 아 그냥 무지성으로다가 화가 나! 이런 짓을 보면은 난 화가 나! 다음 어느 행성 음식인지. 그래 이상하잖아. 저건 아니지. 어 안 먹으면 되지 왜 풀발하냐고. 그냥 저런 거 보면 화가 나서 그래요. 예, 화가 많아요 제가 원래. 죄송합니다. 환경을 생각해서 충전기를 뺀 회사 삼성전자. 아 이어폰 충전기 기본 구성품에서 뺀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. 그래서 따로 구매한 정품 충전기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 돼. 뭔 말이냐 이게. 이어폰이랑 충전기를 원래 껴줬었는데 기본 구성품에서 아예 빼버린 이유가 환경을 위한 것이다. 어쨌건 핸드폰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충전기를 쓰면 되니까 충전기 두 개, 세 개 늘어날 필요 없지 않느냐. 그러면 가격을 빼! 가격을 빼면 되잖아. 어? 그만큼 줄이면 되잖아. 5,000원씩이라도 좀 깎아주고 그러면 좋잖아. 왜 그런 건 안 빼면서 환경 생각하는데, 어? 왜 소비자는 생각 안 해? 아,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간다. 왜들 이렇게 기만을 하는 건지. 예. 살도 좀 빼라고? 살 좀 빼! 알았어. 요즘 초등학교는 학생이 청소 안 합니다. 이 친구가 대신합니다. 이야 학교 진짜 좋다. 근데 책상이 많이 없다. 확실히 저출산이긴 한가 봐. 한 학급에 지금 한 뭐 16명, 12명 되겠구만. 장판이 깔려있네. 우리 때는 실내화 잠깐 벗고 그냥 약간 이제 형 그때 역주행해서 경찰서 조사 그 복도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있어갖고 실내화 신고 있으면 안에서 발 안에서 이렇게 땀이 찬단 말이야. 그거 벗어놓고 잠깐 식힌다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양말 신고 걸어다니다가 찍혀. 가시 백혀. 그래가지고 가시 빼내고 양말 벗어갖고 이러고 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. 야 정말 좋네. 교장실은 청소를 왜 하라는 건지 시발 노동 착취 어릴 때부터 당했다. 넌 교장실 청소했어? 넌 그 정도면은 학교에서 되게 저기한 애 아니냐? 그 신임 있는 친구 아닌가? 나는 뺑기 청소하고 그랬는데? 화장실? 아 그런 거 아니야? 아무나 시키는 거야? 그치 우리 청소할 때 예전에 그 왁스 이렇게 해가지고 밥주걱 갖다가 슥 떠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탁 던져갖고. 이제 조금 만만한 친구 이제 복도 청소 같은 경우는 두 명을 한 조로 짜줘 선생님이. 그러면 이제 갔다가 이제 좀 만만한 친구 있으면은 야 왜 이 왁스 내가 할게. 아이 나도 하고 싶은데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씨발놈아 이러면은 아이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이제 그 걸레 대걸레 같다 T자로 돼 있는 걸레 있어 존나 넓은 거.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왁스 갖다가 이제 그 저 통 크게 있어 이렇게 페인트 통 같이 거기다 이제 왁스가 담겨 있거든. 그러면 이제 밥 주고 갖다가 해갖고 야 가라 예 멀리 막 던져. 진짜 10m까지도 날아가. 뭐 하는 거야 네 하는 일 편하게 도와주자 나 개새끼야. 그러면 이제 갖다가 알았어 이러고 이제 청소하고.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네요. 근데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? 난 오히려 냄새 좋던데. 아, 이 유해성이 좀 있었구나. 눈에 닿으면 점막을 자극해서 약상을 일으킴. 피부에 닿으면 접촉 부위가 피부염이 발생하고 흡입하면 두통, 무력감 등을 일으키고 마취성이 나타난다고.
그래서 좋았구나. 난 이거 할 때 참 좋았는데 냄새 일부러 더 맡고 그랬는데. 다음. 카페에서 이어폰 없이 유튜브 보는 건 민폐냐고. 친구랑 이걸로 논쟁을 했었다. 나는 봐도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친구는 민폐라는 입장인데, 나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지만 않는다면 자기한테 들릴 정도로 듣는 건 남들 대화를 해치는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, 친구는 이어폰 없이 듣는 거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. 이거는 사실 민폐라고 생각을 하여 저는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도 오늘 일 보러 저기 어저께 일 보러 잠깐 이제 화장실을 들렸어요. 급해 가고 똥 싸려고.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에 이제 가서 똥 싸고 있는데 옆자리에 옆방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. 예, 그냥 들어오자마자 황갈에 야무지게 뱉더니 막 으악 해가지고 막 툭 뱉으면서, 그러면서 약간 좀 불쾌하더라고. 근데 그 상황인데 옆자리에서 똥 싸면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유튜브를 보는데 정치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. 뭔 아저씨가 막 정치 얘기를 막 엄청나게, 무슨 채널인지 모르겠어. 근데 그걸 소리를 만빵 키워놓고 그냥 계속 보고 있더라고. 똥 싸면서. 근데 사실 이제 들리게 듣는 게 민폐야? 나는 이해가 안 가네.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들리게끔 듣는 거는 좋다 이거야. 좋은데 그래. 나는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봐. 야외에서도 어디서도 이제 뭐 내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올라왔다.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쓱 들어가서 보는 거야. 이렇게 해놓고 틀어놔. 15년대 운영처럼 뻐글이함 조직.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이 소리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소리를 한 10%로 낮춰. 귀에 갖다 대놓고 이러고 봐. 나는 이러고 하다가 이렇게. 이게 진짜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거다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인정? 귀에 대를 갖다 대는 거지. 이제 과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마음에 안 드는 거임. 키우 키우 키우. 과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이어폰을 끼라고? 되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. 그러게, 나는 갤럭시 버즈 프로까지 있는데도 왜 안 쓸까? 되게 똑똑한데? 그러네. 다음. 여자가 스리랑카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방법. 일부러 거짓골을 해서 돌아다닌다는 이 말이야? 고된 여행으로 이런 상태다. 좋아서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야. 워낙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다. 길 잃어서 경찰한테 물어보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이제 가달라고. Where is Grand Hotel? 응? 너 그랜드 호텔 간다고? 네. 어? 재차 물어보는 경찰. 네가? 확실해? 네. 못 믿어서 주소를 보여주고. 어쨌든 다시 지도를 보고 알려주는 중. 길 알려주고. 그랜드 호텔 맞냐고 계속 끝까지 와가지고. 네가? 네가? 마지막 댓글 뭐야 저거? 무슨 물건이 1800년대에 가장 많이 팔렸는지 아는 사람? 선생님 저요. 한 흑인 아기가 손을 들었다. 정답이란다. 아, 야 이거 인종차별 개그잖아. 3일 주겠어. 블랙 코미디는 블랙이 해야지.
우리는 옐로우 코미디를 해야지. 예? 맞잖아. 아니 흑인들끼리도 서로 막 What's up, nigga man? 이렇게 하는데 백인이나 동양인이 니거라고 하면은 총 맞아 죽겠는데. 맞잖아. 우리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저기를 하면 되는 거지.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방금 돼지 새끼가 동양인 비하 실화인가요? 신고할게요. 네 신고하세요. 판사님도 오참했잖아요.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져 나온 거지. 예.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를 서술하시오. 2022년도 남친 능력 평가, 여친 탐구 영역, 서술형.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? 아, 나 이런 거 좋아. 나 정말 여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까요? 옆에 일단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길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를 밖에다가 배치를 했어요. 자리를 안으로 이렇게 바꿔야죠. 안으로 바꿔야죠. 그것이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 남자의 시선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. 네. 여자친구는 같이 있을 때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. 세 번째. 건성건성 대답하는 이 말투. 오빠 우리 오늘 뭐 할까? 아무거나 하자.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.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손도 안 잡아준 거. 예. 손을 안 잡아줬어요.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. 예. 주머니에 손 꼽아놓고. 예. 이건 좀 이러면 안 되죠. 마지막 다섯 번째. 옷을 X같이 입었어요. 네. 그래도 여자친구는 10개 입. 넘는데요? 어? 10개 넘는데요. 10개가 넘는다고? 네. 여기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어? 슬리퍼. 그러니까 차림새에 그걸 얘기를 한 거지 임마. 그걸 세분화 시켜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! 됐지. 다섯 개지. 구두 신었는데 걸어가잖아. 아, 그 정도까진 너무 씨. 정답 남친이 코트라서. 야. 구두 신었는데 어쩌라고? 구두 굽 잘라줘? 네가 이쁘던가. 네가 오늘 뭐 할지 정하던가. 차는 알아서 피해간다, 시발년들아. 어. 정답 남친이 전날 마방 갔다 온 거 들킴. 아, 이 시발놈아. 야, 시발 새끼야. 야. 어디 사냐? 하나 진짜 오늘 참으려고 했더니 개새끼가. 야 어디 살아? 옆에 코트가 바이크 타고 지나가서 애초에 전현이 입었으면 남자가 저러겠냐. 전현 잘못이지 씨발년.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서운하다 그래가지고 씨발년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어 너무 마초 아니냐 그거는? 18년이라니. 그래도 남자친구 보려고 이쁘게 차려입고 오빠 오늘 우리 뭐 할 거야? 라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 좋아서 사귀는 건데. 야 이건 좀 아니지. 어 너무 상마초다 그거는. 이런 거 재밌다. 어디 SNS 자랑질하는 거 보고 물들어가지고 개같은 넌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남자한테 야 닥쳐 이 씨발 미친놈들아. 외국의 한국식 BBQ 자동차? 이게 뭐야? BBQ 자동차가 뭐야? Right here. Nothing has time. 아 차를 개조한 거야? 와. Isn't this sick? It's the Korean. Sick. It's the Korean barbecue car. Craziest thing I've ever seen. So, whoa. Since you guys took me a drift car, I'll give you an experience that you haven't had before. This is high. Is this so, legal? So, 야 이건 진짜 so. 괜찮다.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. A5? Okay. 여기다 yeah. 딱 그냥. And it's all bags. Dinner on wheels tonight. 헐. T
TV 있어. 야. 지린다. 야, 현대에서 이런 거 아이디어 만들면 기가 막히겠는데. 요즘 차박하고 정말 캠핑 핫한데. 존나 핫한데. 기름 튀고 별로 안 좋다고? 냄새 나고? 야, 그래도 낭만 있잖아. 오, 좋다.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캠핑용품 싣고 다닐 필요도 없고. 낭만 있잖아. 안 사? 아, 그래? 니네 오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? 자, 낭만이 너무 없네. 볼게요. 다음. 추성훈 근황. 등 환한 거 봐. 이게 어떻게 40대 몸이야. 좀 있으면 50대 되지 않아요? 추성훈 아저씨? 미쳤다 진짜. 와, 추성환 씨 로이더는 아니겠지? 맞지? 와, 지린다. 근데 자기 관리 개쩌네. 와, 멋쟁이야. 그리고 이 아저씨 시계 비싼 거 차고 다니고 옷도 항상 좀 멋있게 입어. 야, 내추럴로 이렇게 된 거면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한다는 거야? 코트 44마리 누가 이김? 와. 이번에 또 경기 잡혔구나. 그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, 추성아 씨 요즘 폼은 어때요? 네, 격투기를 안 봐갖고. 노장이야? 너무 늙어 조금 폼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비해서.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뭔가 좀 경로대우 폼이 많이. 아, 그렇구나. 다음. 인간의 탈을 쓴 악마. 이게 뭐 그 빅데이터라 그러나? 동해안 일대에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로 혼란을 틈타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빈집 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야, 이 와중에 산불난 이게 약간 그런 맥락이지. 예전에 신풍 맞나? 삼풍. 삼풍 네. 백화점? 네. 맞나? 삼풍 백화점 그 무너졌을 때 그 CCTV에 찍힌 그 여자 웃는 얼굴 있잖아. 그거처럼 그런 맥락이네. 옷 주워가는 거. 악마의 미소. 무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속이고 주택을 털어 갔다고.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에 야,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과 예방적 받고 있다. 경찰은 유튜브 그 저기 자동 자막 그거구나. 자원봉사자 복장까지 갖추고 빈집 털이에 나섰던 41살 A씨. 야, 진짜 씨발 악마도 이런 개 악마 새끼가 없는 거군. 그러네, 이거 산풍 그 맞네. 그런 맥락이네 진짜. 그 와중에 이거 남의 집 주택 털이 하면서. 와, 저럴 수가 있나 진짜?
무섭다 진짜. 발상 자체가 리얼 섬뜩함.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프가 너무 더럽습니다. 조회수 39,000건. 저희는 불과 같은 사랑으로 결혼하였습니다. 결혼 후에는 미운정, 고운정,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를 보며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. 와이프는 제가 별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와이프가 위생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청소 문제, 위생 문제 등으로 싸울 때면 꼭 나오는 말이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입니다.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. 최대한 객관화해서 적을 테니 저의 고칠점, 와이프의 고칠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, 제 와이프는 씻질 않습니다. 정말 안 씻어요. 요즘 같은 더운 때 주말에 애기 데리고 밖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부터 켜요. 이건 이해해요. 더우니까요. 그런데 에어컨에 땀이 마르고 나면 그냥 이불 덮고 눕습니다. 춥다고요. 땀이 마르고 나면 추울 수밖에 없죠. 저는 제발 좀 씻으라고 그러고 아침에 씻고 나가서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안 씻습니다. 안방에는 시큼한 냄새, 걸레가 덜 말라서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와이프 코에는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. 이불 바로 들어가는 버러지 새끼들 진짜 혐오스럽다. 그리고 요즘은 방향제가 잘 나와서 문제가 없다 하며 정 냄새가 나거든 그걸 뿌리랍니다. 저희 집에 향초니 방향제니 무더기로 있습니다. 와이프가 또 이건 잘 사다 모아옵니다. 저희 아들은 제가 씻깁니다. 아들은 제가 씻기니 와이프는 더더욱 몸에 물을 묻힐 일이 없어지게 되죠. 겨울에는 땀이 안 나니 더 안 씻는 것 같아요. 집에 오면 정수리 부근에서 시골개 냄새 시골개 냄새가 난다. 겨울에는 시골개 냄새가 납니다. 정수리 부근에서 같이 씻자고 데리고 들어가면 짜증부터 내니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. 본인 코에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 잔소리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. 설거지를 저녁에 한 번 합니다. 저 아침 안 먹어요. 출근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6시에 출발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출근하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샌드위치 하나 정도 사 먹는데 와이프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일어나요. 아들 먹일 밥을 준비하고 본인 먹을 밥을 준비합니다. 아들이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점심을 챙겨 먹겠죠. 낮 동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설거지 안 해요.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은 설거지통에 한 그릇이 그냥 담겨 있어요. 숟가락 젓가락도 절대 씻어 쓰지 않아요. 집에 있는 모든 식기들이 다 나와 있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그제서야 씻어서 씁니다. 바가지 좀 해야 뜨거워서 찬물로 씻으려나?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저녁은 차려주는데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썼던 후라이팬 도마 위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으니 전쟁통이 따로 없고요. 집에는 초파리들이 날아다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약한 냄새들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. 제가 예민한가요? 초파리 잡는다고 고개 쳐들고 있다 보면 빡이 칠 수밖에 없어요. 이 초파리가 집안에 날아다니면 진짜로 저도 겪어봤는데 제가 집을 며칠 비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던 게 이제 좀 남아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과일도 깎아 먹고 그러다가 그걸 안 버리고 이제 그냥 놔뒀었더니 와 집에 초파리가 존나 생긴 거야. 근데 이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초파리 잡기 개빡세거든. 이 새끼들은 잡으려 그래도 어디로 가지 뭐 클로킹 기능을 쓰는 건지 레이스 마냥 사라져. 그래가지고 있으면 또 컴퓨터 하고 있다 보면 모니터 앞에 하나 한 마리 싹 날아가. 그럼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야. 삶의 질이 떨어져 초파리들은 진짜로. 폐야지 남자가 멍청하네.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. 이불도 안 빨고. 그리고 새로 사는 비용이나 이불 빠는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살자고. 와 이렇게 살다가는 살림이 거덜날 것 같아서 제가 이불 싸들고 본가에 어머니한테 부탁드려도 봤는데 용돈 드리면서 좀 빨아달라고요.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거의 포기 상태. 그래서 세탁기를 이불 빨래 할 수 있는 걸 사자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.
아이가 자주 아픕니다. 이거는 씨발 이혼 사유네. 감기도 달고 살고 아토피도 있는데 나아가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. 아토피는 자주 씻으면 안 된다. 아나키아 또 거기다가 물에도 화학약품들이 잔뜩 들어있으면 아무리 아토피 전용 비누라고 하더라도 몸에 안 좋으니까 아우 얘 씻기지 마. 어? 이 물에도 안 좋은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거 사봤자 아무 의미 없어. 어? 알아서 낫게 놔둬야지. 관계를 못한다. 이것도 이혼 사유지. 우리 코트게이는 결혼하지 말고 독거노인.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수천 번 고민했는데 아이 와이프도 이걸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. 아 이거 글을 쓴 다음에 와이프한테 보여주는 거구나. 항상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들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. 냄새가 나서 성욕도 안 생긴다. 그러니까 완전 와이프가 이제 여자로서의 그걸 아예 저버렸네. 여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요만큼의 그 사명감 또한 그것도 아예 그냥 사라져버렸네. 내가 봤을 때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정도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. 병 있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살기 힘들지. 자기 자식이 아픈데 주작이길 바란다. 나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잘 안 씻는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. 오히려 내가 안 씻지. 시골개 냄새 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냄새 난다고 했었던 사람은 없었어. 한 번도. 희한하지 참. 샤워를 진짜 안 하는데. 냄새 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나 진짜 냄새가 안 나거든. 내 몸에서. 마줌마 반가면 무조건 씻음. 다음. 오싹오싹 실존 인물? 뭐야? 굿건이. 형전전. 분명 냄새. 닮았네. 뒤통수 맞은 거 본 거 같은데. 요즘 아싸들 충격. 뭐야 또. 아우 지겨워 씨발. 인싸들 아싸 육내 내면서 주접다는 거 죽여버리고 싶지. 넘어가. 보령 해저 터널 근황.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인 보령 터널. 차를 세워놓고서 서 있는 사람과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. 뭔 일이야?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이런 사람들 있다. 차가 알아서 굴러가니까 이거 엔단 놓고. 아이고 약간 좀 그 경사가 있나 보지? 저기 주말에 차 뒤지게 밀림. 근데 저 안에 사진 찍는 건 존나 미개한 짓거리다.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목숨 내놓고 사진 찍나. 넘어가겠습니다. 아빠가 우리 집 개한테 내혼입혔어. 아 존나 웃기네. 오 근데 뭐 사람 같아. 좀 약간 좀 기괴하다 뭔가. 어서 오고 음성 지원되는데 나만 그런가? 좀 기괴하다 약간.
280만원짜리 닭백숙? 아니 뭔 닭에다가 황금을 첨예게. 저 이만기 아저씨 아니야? 야, 엄청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? 형언할 수 없는 악취의 정체는 바로 조그만 구더기가 뱀을 먹고 크는 거예요. 이 봐봐, 이 구더기야 구더기. 이 구더기도 엄청 크면 이제 담배꽁초만 해지거든요. 이 요만한 걸 닭한테 먹이는 거야. 이 구더기를 닭한테 먹이면은 닭이 280만짜리 닭백숙이 되는 거지. 듬성듬성 근데 털이 빠진 뱀닭. 아, 뱀을 죽여갖고 그 뱀을 썩혀갖고 그 뱀에다가 파리가 날라갖고 알 까면은 그 구더기가 뱀을 먹어갖고 그... 야, 그래서 뱀닭인 거야? 근데 털이 왜 빠져? 이 뱀 구더기를 먹어서 그 독 성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털이 빠지는 거야. 아, 독 때문에. 나 안 좋은 거 아니야? 한 시간 이상 푹 고안해야 하는 뱀닭 백숙. 일단 모양은 100점 만점에 100점. 닭이 200만 원이고 우담 남성 등이 우담 남성 등이 들어가서 한 280만 원 정도 되겠다고. 미친. 야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. 이마 나도 이거에 공감해. 뭐하러 먹냐, 차라리 영양제 사먹고 말지. 공짜로 줘도 안 먹어. BBQ가 몇 시까지 하더라? 야, 280은 좀 너무 과하다. 넘어갑시다. 이게 뭐야? 커플 사진 찍는 거야? 지랄병을 하고 있네. 이런 류의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긴 해. 서로 얼굴 부여잡고 이렇게. 넘겨? 나랑은 나는 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사진 자체를 많이 안 남겨. 같이 사진 찍는 거 자체를. 근데 그러니까 우연찮게 내가 이제 그 카톡에서 차단된 목록이나 뭐 이렇게 숨긴 목록 같은 거 정리하다 보면은 전 여친이 한 번씩 나와. 프로필 사진에. 어? 얘 이름 오랜만에 보네. 프로필 사진 딱 눌러. 나랑은 사진 하나도 안 찍었었는데 그 뭐 물론 내가 찍기 싫어서 안 찍은 것도 있지만 야, 뭐 사진 뭐 지워라 지발라마 엄청나게 많이 찍고 뭐 이렇게 커플 사진 막 남겨놓고 그 롯데월드에서 막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.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아,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. 아, 내가 많이 못해줬구나. 같이 있을 때 좀 사진도 좀 찍어놨을 걸 그랬네.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여러분들이 아는 분 아니에요. 예. 얼굴 차이. 지금 그 친구는 결혼했어요. 네. 자. 그건 창피해서 안 찍은 거지 형 잘못이 아니야. 심심할 때 보는 숨은 고양이 찾기 1편. 고양이 어딨어? 저기 있다고? 어디? 아, 뭔 개소리야. 없잖아. 어디? 나무 위에?
없잖아. 세 마리나 있다고? 뭐야? 답이 있네 여기. 이게 뭔 고양이야? 어? 뭐야? 아유 넘어가. 난 저런 사진 중에 존나 신박했던 게 그 인터넷 사무실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 커뮤니티 같은데. 근데 그 담배짤 있어. 담배짤 벽돌 담배 착시. 와 이거 알아? 나 이거 계속 못 찾고 있었어. 담배 보여? 한번 보이면은 이거는 내가 다시 전으로 전처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. 한번 보면 바로 그 이후부터는 이것만 보여. 안 보인 사람 있나? 나 이거 한 10분간 봤네. 뚫어져라. 안 보여? 안 보인 사람 있어 진짜로? 안 보여? 안 붙는 삽니다. 나 이거 재밌더라고. 얘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. 보여줘? 알려줘? 보여줄게 지금부터. 말한다 이제. 봐봐. 이게 담배야. 이게 담배였어. 꽂혀있는 거야. 보이지 이제? 존나 소름 돋지. 그렇다니까. 신기하지? 난 이 짤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. 다른 짤들 많이 왔는데. 엄마 이거 좀 보지. 그것도 있어. 이건 좀 약간 고전이긴 한데. 뱀 찾기. 오와 말도 안 돼. 거염노 귀요미들. 이 사진 너무 작다. 숨은 뱀 찾기. 에이 안 나온다. 너무 고전이라서 안 나오나 봐. 넘어가자. 저 여자 저거는 구라야. 고철이. 어, 저 여자 저거 옛날 그 우리 그 어렸을 때 이거 이 여자 보면 귀신 본다 그랬잖아. 이거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그냥 그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이상하게 퍼져나갔대 그냥. 어,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. 무서운 사진 아니야. 어, 구라야 구라. 씹구라.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. 팥죽송 알아? 뭐 머쉬룸 하는 그 노래 있잖아. 그거 계속 들으면 자살한다 그러고 황병기의 미궁 계속 듣고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. 하, 그때가 참 우리 순수했는데 씨발 인정? 지금은 그런 거 개소리잖아. 란란루 알아? 란란루? 란란루 이거 보면 그냥 뒤진다고. 아 오랜만에 보고 싶다 란란루. 란란루 계단. 존나 무서웠는데. 란란루 도날도 눈이 란 문 란란루 팥죽송 무서워? 이게 뭐가 무서워? 순수했다 우리 옛날에. 뭐 MC 무현이 뭐야? MC 무현이 뭔데?
여기서 갑자기 나오시면 아, 나 뭔 얘기 하나 했네. 다음. 마스크 미만자 반이냐? 야, 빨간 마스크 너무 옛날 거 아니야? 빨간 마스크 나온다고 해서 존나 무서웠는데 키우키우. 아 그래? 나는 괴담 잘못 알고 있었어. 방음 부스 시절 윤태훈 다리 없다는 설도 무서웠음.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설치된 CCTV 가려진 채 발견?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설치된 CCTV가 있었는데 사진처럼 가려져 있는 채로 사전선거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. 와... 야, CCTV를 왜 이렇게 가려놓은 거야? 진짜 이게 맞나 싶다. 누가 될까? 저런 거 보면 누가 될지 예상도 안 가. 다음 볼게요. 5년 전에 악뮤 이찬혁을 지드로 만든 인물. 지드래곤 닮아가는 것 같다고. 그건 처음 듣네요. 여태까지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아, 자우림 씨? 김유나? 근데 이젠 좀 뭔가 인정받는 것 같긴 해. 원래는 좀 약간 놀리는 그런 소재로 썼었던 것 같은데 쇼미에서 완전 그거였잖아. 신스틸러였잖아 진짜로. 어느새 힙합 뿐한 멋져 맞죠? 예, 천재는 맞는 것 같아. 악뮤 참 낙하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? 빠라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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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하나 둘 셋 나 나 나 나 나 가 우 노래 참 좋아요. 예. 닥쳐 시골 세기야. 예. 한 번이라도 일 다닌 적 있다면 공감하는 돈 벌기 참 힘들다. 뭔가 이 부은 눈과 이 새벽에 어? 차 타고 가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며 혹은 지하철 앞에서 돈 벌기 참 힘들다.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. 아유 하기 싫어. 억지로 끌려왔어 억지로. 재미도 없고. 마방 가기 참 힘들다. 어우 피곤해. 어우 어우 오만상 다 찌뿌리면서 잠을 자도 피로가 왜 안 풀리냐.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것도 싫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짜증 많이 내나 보다. 여러분들이 나한테 짜증내는 이유를 알았다. 하, 거기다 월요일에다가
이래서 이제 풀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푸는구나.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하고. 근데 있잖아,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걸 풀면은 내가 또 싸요. 그럼 나 어디다 풀어? 또 씨발 마방에다 푼다고 하겠지. 씨발 남들아. 복귀할 땐 테드리 빼곤. 조용해. 다음 볼게요. 가족이나 친구한테 월 수익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. 안녕하세요. 30대 미혼 여성이에요. 저는 별 볼 일 없는 대학교를 나왔어요. 지잡대라고도 하죠. 운 좋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. 그러다 재계약이 되지 않자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. 장난삼아 가게를 알아봤는데요, 7평 남짓한 저렴한 가게를 덜컥 계약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서 걱정했었어요.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카롱, 똥카롱이 잘 팔리면서 6개월도 되지 않아 순수익 600 이상을 벌게 됐어요.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. 바로 제 수익을 그대로 오픈해버린 것이죠. 딸, 이번 달 얼마나 벌었어? 이번 달 한 700 정도 벌었지. 뭐? 700만 원? 그럼 엄마 줄 거야? 엄마한테 얼마 줄 거야? 엄마 생일날 용돈도 많이 주고 옷도 사줄게. 아니, 생일 말고 다달이 얼마 줄 거냐고. 그러면 너 지금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싹 입 닦으려고 그랬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?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친척들한테까지 퍼졌어요. 수진아, 너 요즘 돈 좀 번다며? 그럼 이번에 고모부 환갑대 기대한다. 제가 바보같이 얼마 버는지 밝힌 순간부터 갑자기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. 한 번은 지인이 마카롱을 택배로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전 당연히 구매하는 건 줄 알고 보낸 적이 있어요. 하지만 돈도 안 주고 입을 싹 닫더니 오히려 공짜로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어우, 수진아, 그 마카롱 정말 맛있더라. 야, 저기 몇 박스 더 보내주면 좀 고맙겠는데? 제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고작 또래보다 수입이 좀 난다 그래서 저에게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내 가족 친구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건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. 친구는 저랑 가정 형편도 벌이도 비슷해서 대화가 제일 잘 통했었거든요. 아, 나는 언제 돈 모아 차 끌고 다니니? 아우, 버스 좀 그만 타고 싶다. 야, 다들 그렇게 살아. 우리만 그런 줄 아냐? 장사라도 해볼까? 그게 쉬우면 세상 사람들 다 자영업하지. 뉴스도 안 보냐, 뉴스도? 하루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해. 적게 벌어도 회사 다니는 게 편하지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사 다녀. 제가 친구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되자 친구가 변했어요. 아, 난 씨발 달달이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200 버는데 이 씨발년은. 아니 너는 700만 원 버니? 야, 진짜 현타 존나 온다. 아니, 그럼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. 열심히 한다고 월급 200 나올 게 700 되니? 말하는 거 참. 야, 일이나 더 하라는 소리야 뭐야? 저는 갑자기 정말로 외로워졌습니다. 그래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글을 올렸어요. 원래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. 수입을 밝히다니 어리석군요.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세요.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기 경험담들을 들려줬습니다.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.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버는 돈을 숨기는 게 현명하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. 차라리 돈 없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로 했습니다. 엄마, 장사가 너무 안 되네. 진짜 이번 달은 2-300 겨우 가져가려나 봐. 뭐? 에이, 그럼 그렇지. 장사가 뭐 그렇게 맨날 잘 되겠니? 그러니까 잘 될 때 돈 좀 모아놓고 해.
코딱지만한 가게에서. 아 고모, 아 다시 목구멍에 그냥 풀칠만 하고 살아요.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. 반짝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. 아 너무 힘드네요 요즘. 아유. 나는 월세 내야지. 재료 다 상하면 버려야 되지. 너무 힘들어. 어, 너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만. 아유 어떡하니. 그러게 내가 회사 다니라 그랬잖니. 어 열심히 좀 해봐. 다시 잘 되겠지. 참 웃긴 게 제가 밥벌이 정도만 겨우 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주변 사람들은 다시 친절해졌어요. 그리고 친구와도 예전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왔어요. 이 일로 저는 다시는 제가 얼마 버는지 오픈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. 누구에게도 돈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은 채 혼자 열심히 재테크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의 작은 성공도 함께 나눈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씁쓸하고 참 외롭습니다. 야, 어, 너무 내용 좋다 이거 진짜로. 나도 주변에 장사 안 된다고 뒤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녀. 키우 키우 와이프한테도 키우. 그게 현명한 거야. 매달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하는 게 맞음? 아니면 가끔 드려야 하는 게 맞음? 매달 드리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음. 어떻게 해야 하냐 고개야. 그냥 명절이나 생일날만 챙겨드려. 어. 나는 뜬금포로 엄마한테 이벤트 많이 해. 지금은 잘 안 하지.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. 어. 벌이 끊기기 전에 한참 잘 볼 때는 엄마한테 그냥 연락해가지고 엄마 뭐해? 밥이나 먹자? 이러다가 밥 먹고 나서 이제 엄마 가야 된다고 요즘 어때? 저 놀이방 장사 좀 잘 돼? 어때? 이렇게 뭐 물어보다가 일상적인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돌아갔을 때 이제 엄마한테 계좌로 100만원, 200만원씩 이벤트로 보냈지. 그러면 엄마 기분 좋아지고 아이고 아들! 아이 뭔 일이야! 응? 아이 엄마가 이런 거 바르냐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하하하하하하 아이 그래 그래 아이 너무 고맙다 진짜. 아 그래 아유 그래 들어가 내 아들. 아우 나 진짜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야. 이런 거지 뭐. 나도 이제 그 소리 듣고 싶어 갖고 돈 보내는 거고. 내가 대기업을 1년 만에 퇴사한 이유. 아이 개새끼. 자 이제 챙겨주는 거 좋다 이거야. 솔직히 다달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 좋아.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게 돼버리면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뭔가 오 내가 상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진짜로. 어? 키워주 부모님 입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키워주고 재워주고 한값 어? 네 밥 먹이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이거 했던 거에 대해서 엄마가 보상을 요구하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.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에는 절대로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어.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 누가 낳아 달랬어? 나 지금 나음당에서 이렇게 어 뒤지게 빡세게 이래가지고 아들 오랜만에 이게 돈 좀 벌었더니 이걸 요구한다고? 왜 낳았어? 날 왜 낳았어? 나 나음당 있잖아. 야 그건 아니다 얘들아. 아 야 그건 진짜 에바지. 나음값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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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음값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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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웃기네.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나도 좋아서 웃는 거예요. 이것까지만 페이지 보고 넘어갑시다.
윤지선 아줌마 보겸 함난 유충 논문 철회됨. 드디어 이제 이것이 철회가 됐구나. 여기까지 온 데 참 긴 싸움 했죠. 보겸 아저씨도. 관음증의 발생학 논문 철회 통보. 허이루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 전공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립니다. 허은아 씨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다는 게 진짜 리얼 코미디였다.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수많은 어떤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참. 내일 개같이 2번 뽑아줄게. 딱 돼. 자, 다음. 아, 또 몇 개를? 2번. 아 근데 나 이런 생각 살짝 해봤거든. 또 진영 논리로 나를 어떻게 또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 방송의 모토라는 거는 진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쨌건 난 내 방송의 모토니까 내 생각이야. 욕하겠지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쇼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. 6번이 답안임. 돈 받고 시위 가자. 그러니까 뽑히면 그런 생각을 했어. 여성 가족부를 없앤다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. 형님들 1번은 공산당 아닌겨? 봐봐. 여성 가족부를 없앤다는 여성 가족부 폐지 누가 함? 1번이야 2번이야? 들어봐. 그래서 폐지를 한다라는 빨리 말해 시기 빨려나. 아 니들이 말을 막잖아. 들어봐.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다는 그 명분 하나로 이게 좀 확실하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은 들었었어.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보니까 모르는 것도 좀 있더라고. 잘 모르는 부분 심상전 국회의원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좀 많으시더라고.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못 믿어온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다.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를 여성가족부를 없앤다라는 명분하에 이 사람한테 다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솔직히 했었다라는 거지. 물론 나는 계속 고민을 할 거고 나는 내일 투표를 할 거야.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할 거야.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거야.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. 더 생각해야겠지. 더 찾아볼 거야. 이해가지?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.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약간 일단 뽑히고 보자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다. 그래요. 예. 경제가 십창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. 진짜로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솔직히? 우리 민생에? 맞지? 랄프야 오토바이 부셔라. 여러분 아이 들어봐. 아 자꾸 그렇게 세간경 저 흑백 논리로 밀어붙이지 말고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나는. 종북 좌파 이재명 이응지 안보가 더 중요하다, 경제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많겠죠. 나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.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 집값 잡아야지 씨발. 나도 전세살이 하는데. 우리 태훈이는 일본남이야.
확실한 건 누가 되더라도 똥 지우기 바쁠 거야. 장담한다. 그거 인정. 60억 있으면 경제 현 정권에서 씨발 똥을 좀 싸놨어야지. 이참에 개표 방송 신청해보자.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이요. 어떻게 할 거야 씨발 진짜. 넘어갑시다. 예. 정치 얘기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. 야 이 씨발 안 할래. 예 여기까지 합시다. 야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고 담배 한 대 피자. 여기까지. 재앙 문재앙. 코트야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정치 시각 변한 거 있음? 저거 갖고 와 랄프야. 초밥. 재앙이 똥 치워라. 180석 똥 치워라. 정치는 유능한 그 분야 전문가를 장관으로 세워서 하는 거지. 대통령이 다 안다고 지가 다 해보려다가 이걸 한 거잖아. 키우키우키우키우. 자 정치 그만합시다 여러분들. 예. 저 윤세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에게 불고기 버거를 한 개씩 돌려줍니다. 오 귀여워.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에게 불고기 버거를 하나씩 돌리겠습니다. 저는 맘스터치를 돌릴 건데요. 귀엽네. 참 귀엽다.